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오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글로벌 시장 속으로 또 글로벌 주식 속으로 진행을 할 때 유 이사님이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안 좋지만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을 또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외신 두 가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가 또 관세 얘기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관련한 그렇죠. 외신 첫 번째로 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뭐 이번에 핵심이니까 네. 짚어보겠습니다. U.S. Trade Office gets ready to impose tariffs on another 300 billion of Chinese imports. 자, 미국 정부가 추가 3천억 달러 이상에 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어떻게 하면 이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25% 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재앙 수준입니다. 이것까지 올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0.5%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임팩트를 줄 거다,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만은 안 쓰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쓴다는 것은 뭐 아마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거다로 가는 거가 되겠 것 같고요. 트럼프도 이 정책을 쓰게 되면 그만큼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쓰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정말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시적으로나마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로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3천억 달러의 25% 관세가 들어온다면 이때는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으로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도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협상이 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관련된 이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외신은 현재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된 외신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Fed official sees risk in weaker inflation expectation trade-off. 자, 내용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지 않다. 네.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약간의 이 조정,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따지면 3.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향 국면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또 관세까지 들어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것을 캔슬 시켜주는 즉 만약에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0.5% 올라가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 양쪽이 다 일어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관세 정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양 정책은 그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두 가지 통해서 최근에 하여튼 이슈가 되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여력 현재 구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영 연구원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면 오히려 저평가 현상이 계속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여력은 오히려 더 높아진 모습인데요. 선진국 지수를 보면은 전체 19.5%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독일의 닥스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인 24.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전체로 보면 선진국보다 더 높은 상승 여력을 유지 중인데요. 전체로 20.8%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신흥국은 26.2%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좋았던 이제 중국이 최근에 조정세가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심천지수와 CSI 300지수로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약 20.8%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지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매력들은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의 상승 여력을 확인해 보면 더 많이 그 늘어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시장의 숨고르기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 저희가 시장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저희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연초에 네. 글로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올해 상승폭이 아마도 한 15에서 20% 정도 일어날 것 같다라고 네. 전망을 해드렸었고 근데 글로벌 증시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또 4월 초 정도까지 전체 시장이 거의 1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짚어봤던 것이 지난달에 저희가 식센스 모델을 돌려보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네. 그 요소를 한번 다시 보시면 미국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식센스 모델을 돌려보면 점수가 플러스 2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2.5 사이가 되면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어가는 시간에서 다시 또 상승 주기로 변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 가지의 요소를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도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숨고르기에서 조정장으로 변했던 거죠. 네. 과거에 작년을 놓고 보시면 중국 시장이 펀드멘탈에 상관없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장이 25%나 하락했었고 글로벌 증시도 거의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조정이 과거만큼의 큰 조정이 일어나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는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나아졌지 나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만큼 양쪽에서 양국에서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협상 타결이 안 되고 나빠지면 결국은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그 강도는 작년보다는 훨씬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이번에 트위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난주 일요일에 날리고 난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한 5%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더 악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천억 달러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 증시의 조정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현 의원님, 최근에 증시 조정폭은 어느 정도 좀 보였고 지금 다시도 불거진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조정이 시작된 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결국 미국이 뭐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한다는 얘기가 이제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잘 버티던 정말
또 사상 최고치로 향해 가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죠. 이제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당시 5월 초 고점 대비 약 4%, 4.5%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한 어제는 또 보면 트럼프가 기존에 또 강경했던 발언을 우호적으로 돌리면서 증시 반등이 나타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보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에 저희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G20 회담에 있는 상반기 내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G20 정상회의는 6월 28일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열리기로 예정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는 G20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고 매우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 전에 사실 저희는 중국이 이제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법률이나 규정 변화를 포함해서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도 매우 협상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강경하게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지금의 조정이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그 밤사이에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하긴 했는데 또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행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면이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드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3,2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추가로 또 이 3,250억 달러, 3,000억 달러 이상의 25%의 세금이 매겨지면 글로벌 증시는 또 추가로 5% 그쵸. 이상 하락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힘겨루기고요.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써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안 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이해하려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숫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던 이유를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중국 시장을 개방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줘라. 그죠? 그리고 또 법률을 바꿔서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국도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국의 이 무역 수지 숫자를 놓고 보시더라도 수출과 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출은 사실상 마이너스, 그 대신에 수입은 굉장히 큰 폭 플러스. 예상보다 훨씬 더 반대적인, 그러니까 예상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즉 외국인들이 원하는 중국 이외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시장 개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보시면 8.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달 숫자가 지금 나왔는데 거의 뭐 한 7%대 이상이지만 YTD 연초 대비해서 계산하니까 한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소매 판매를 늘리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국한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입법화시키라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 봐라 우리는 들어주는데 여기다 대놓고 굳이? 이제 왜 굳이 내정 간섭까지 하려고 하냐. 네. 법을 바꾸러까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하되 체면은 차리겠다. 이제 이런 현상이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 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너희가 유리하겠느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수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이제 중국도 굉장히 그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카드 3,25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실제로 매기기 어렵다. 만약에 그걸 하려면 그만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 연준이 말 안 듣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남은 카드까지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그리고 또 미국도 점차적으로 부양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의 협상으로 가다가 다시 또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거 봐라 이거 시장 다시 또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또 혹자는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이제 얘기가 흘러갔는데 네. 결국에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그쵸.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혹시나 라는 케이스가 네, 예, 트럼프니까.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가 25%가 매겨지면 말씀드린 대로 증시의 추가적인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 하에서 만약에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큰 폭인 하락을 예상하고 만약 매도로 대응하셨더라면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대세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 아래 일시적인 변동성 장세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조차도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이제 얻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에 당선돼야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동안 매겼던 관세가 미국 소비자나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지 않았지만 만약에 3,250억 달러, 그러니까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 때린다면 미국 GDP 성장률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는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소비자들이 실감하는 그런 체감적인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제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시장에 영향 미치는 내용들을 쭉 봤는데 사실 네. 만약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빨리 봉합이 되지 않아서 장기화로 흘러갈 경우에는 사실 각 나라에서 그냥 두고만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에 따른 뭔가 부양 정책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면들을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각국에서 네.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두 국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카드를 들고 있는 국가가 당연히 중국인 것이고요. 네. 자, 관련돼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작년 3월부터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둔화가 됐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국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또 미국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들었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부양을 할 수 있는 이 요소이고 환경이냐라고 한번 봤었을 때 미국의 이제 물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만 딱 놓고 보면은 아, 여기서 어떻게 금리 내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초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 이제 통화 정책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금리 건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변화가 없었죠. 결국 이거는 세금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 또 올리게 되면 이거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수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극 쓰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늘려주는 방법으로서 부양 정책을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중국은 어떠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은 인플레이션 숫자만 놓고 보면 아, 미국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급등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1.7% 수준이라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10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안화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변동성은 일어난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세 하락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만큼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그럼 지금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미국이 이 무역 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의 IT 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낮은 금리에 환율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치주 성장주를 놓고 보면 성장주인 나스닥 투자는 지금부터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단기 변동성이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만약에 나스닥에 다시 매수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하락장이 향후에서 일어날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이제 G20 회담을 앞두고 있는 6월 말까지 100%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마칠 것을 저희가 팀에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스닥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좀 관망의 입장에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포지션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미국과 이렇게 중국의 투자를 분산하신다면 역시나 그래도 미국의 80%, 중국의 20%의 비율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관련된 변동성의 안에서의 또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지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